웹 UI에서 소프트인 페인트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컴피 UI에서 소프트인 페인트 방식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따라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노드들인데요. 만약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컴피 UI 에센셜스와 여기 컴피 UI 인스파이어 팩 그리고 RG3 컴피 UI 노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드밴스드 클립 텍스트 인코드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새로 설치하신 분들은 컴피 UI를 재시작해 주시고요.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오토매틱 1111 스타일의 노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크포인트는 SD 1.5 버전을 사용해 볼 거고요. 로드 VAE로 1.5 버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선으로 나오는 거는요. 이곳에 티어파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링크 렌더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은 스피너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드를 구성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약간 취향 차이긴 한데 스트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씩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 샘플러고요. 여기 K 샘플러 인스파이어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들은 사용을 안할 거고요. VAE는 이 VAE 디코드 거를 사용할 거고요. 모델은 K 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지티브 프롬프트와 네가티브 프롬프트를 추가를 할 건데요. RG3 노드 중에 파워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요. 기존의 오토매틱 1111에서 사용하던 프롬프트 스타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제 모델을 연결을 해주시고, 이곳에서 모델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지티브 프롬프트는 이곳에 연결되겠죠? 이곳에서 생성된 클립 텍스트 인코드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는 이곳에서 나온 텍스트를 받아올 건데요. 하기 위해서는 이 노드의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는 입력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입력을 받아올 거고요. 클립은 여기서 받아올 겁니다. 이 노드에서는 여기 컴피 UI 스타일인지 오토매틱 1111 스타일인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프롬프트를 파지티브 프롬프트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오토매틱 1111 같은 경우는 클립 스킵을 사용했었죠? 클립 셋 라스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클립 스킵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클립이 다시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된 클립이 다시 이곳 클립 텍스트 인코드 어드밴스드를 통해서 K 샘플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파지티브는 이렇게 구성이 완료되었고요. 네가티브 프롬프트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클립 텍스트 어드밴스드입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오토매틱 1111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고요. 이 색깔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가티브 프롬프트고요. 이두 개는 파지티브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노드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토매틱 1111에서 사용하던 프롬프트와 로라 이런 것들을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오토매틱 1111 스타일의 프롬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네가티브 프롬프트는 이곳에 들어오고, 레이턴트는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제 512에 768 사이즈의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이미지 말고요. 프리뷰 이미지로 이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가 연결이 안 됐네요. 클립도 연결이 안 됐네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건데요. 이미지 하나가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컴피 UI에서 인페인트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인페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기본 컴피 UI 기본 노드인데요. 인페인트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지티브, 네가티브, VAE, 픽셀, 마스크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이미지가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 시드는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미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보면 파지티브, 네가티브, VAE, 픽셀,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파지티브 프롬프트가 들어올 거고요. 자, 이 노드들은 잠시 옆으로 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파지티브 프롬프트를 이 K-샘플러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네가티브 프롬프트도 이 K-샘플러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AE를 가져와야겠죠. VAE는 여기서 가져오고요. 픽셀과 마스크가 있습니다. 우선 참조할 이미지가 있어야겠죠. 로드 이미지로 이미지 한 장을 불러올 건데요. 이곳에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이미지에 여기에 붙여 넣어 줄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마스크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곳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면 오프닝 마스크 에디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쪽에 마스크를 생성을 했고요. Save to 노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입혀진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나온 마스크를 마스크 프리뷰 노드가 있습니다. Essential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셨다면 여기에 마스크를 바로 확인이 가능할 건데요. 우선 이곳에 마스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레이턴트를 집어넣어 줄 거고요. 자, 이렇게 마스크가 생성된 부분만 재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을 넣어 주게 되면은 계속 같은 시드가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생성되는 거 보시면은 눈 쪽만 새로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 생성이 되는 것 같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까요? 눈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이점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얼굴 윤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굴 부분을 새로 그리게 될 건데요. 지금은 얼굴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잘 생성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스크 경계라인 쪽에 약간 뭉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생성을 해볼까요? 이렇게 마스크 경계 부분과 얼굴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 부분을 새로 그리는데 이렇게 잘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잘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마스크를 블러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마스크 블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우시안 블러 마스크가 있습니다. 임팩트 팩을 설치를 하셨다면 이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커널 사이즈는 50 정도로 넣고요. 시그마 값도 50 정도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마스크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블러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러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의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블러 처리된 부분은 이 뒷배경에 있는 원본 이미지를 참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쪽에 지워지지 않고 이렇게 눈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색하게 나오고 있죠. 이것을 해결하는 게 예전에 오토매틱 11.11이나 포지 UI에서 확인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포지 UI의 기본으로 소프트 인페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소프트 인페인트를 구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컴피 UI에서는 디퍼런셜 디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런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검은 부분은 완전히 변경을 하고 블러 처리된 부분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블러 처리된 마스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변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소프트 인페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디퓨전을 이용해서 소프트 인페인팅을 구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를 블러 처리를 하고 이 경계선 부분이 어색하지 않도록 연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노드가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기본 노드입니다. 만약에 노드가 검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컴피UI를 업데이트 해주시고요. 여기 Differential Diffusion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모델을 입력받아서 모델을 아웃풋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모델을 입력을 받아서 이 K-샘플러 모델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 노드 하나가 아주 심플한 노드 하나가 이렇게 강력한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이 상태에서 바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몇 번을 생성하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생성을 하더라도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고 뒷배경을 참고를 해서
얘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인페인팅 기술인데요.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눈 부분을 칠해주고요. 프롬프트에 선글라스를 한번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글라시스가 있고요. 생성되는 걸 한번 보시죠. 조금 어두운 선글라스면 좋겠는데 지금 이미지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노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컴페어 노드가 있습니다. 우선 변경된 이미지가 있을 거고요. 원본 이미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 이미지 대신 이 노드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선글라스 말고 그냥 안경을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경이 씌워지고 있고요. 연결된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디퍼런셜 디퓨전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안경이 생성이 되지 않았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경이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변경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안경 자국만 이렇게 살짝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블러된 마스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경점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사이즈를 10 정도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경이 생성되긴 되는데요. 완벽하지가 않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 디퍼런셜 디퓨전만 다시 활성화를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경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 부위를 조금 자연스럽게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미지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배경에 마스크를 하나 추가를 해볼 건데요. 이러한 영역에 마스크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시그마를 50 정도 설정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 이 마스크 부분만 프롬프트가 적용되어서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이미지에 이 영역에 새로운 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역 지정을 해줬고요. 이 영역에 어떤 걸 그려볼까요? 스파이더맨을 생성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이 영역 부분에 스파이더맨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되게 거대하게 나왔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대한 스파이더맨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마스크된 부분과 뒷배경과 어울리게끔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프트 인페인트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디퍼런셜 디퓨전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인페인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기존의 인페인트 방식에서 이 디퍼런셜 디퓨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디퍼런셜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블러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블러를 처리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스크가 블러 처리 없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뒷배경과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생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뒷배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이미지가 생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블러 마스크가 필수로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마스크 처리된 부분을 새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이 손 같은 부분은 인페인트로 다시 한번 칠해줄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해부학적으로 개선되어서 이러한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나올 수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영상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인페인트 같은 경우 영상을 생성하든 이미지를 생성하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컴피UI에서 인페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요. 기존 인페인트 방식에서 디퍼런셜 디퓨전만 추가해서 보다 완벽하게 인페인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